네, 안녕하세요. 서울 농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곳은 서울 농부 온라인 네트워킹 데이를 함께 할 곳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MC 김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뭐 채팅창에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좀 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요, 도시농업의 날의 행사를 일환으로 치러지는 서울 농부 온라인 네트워킹 데이인데요. 원래 도시농업의 날이 4월 11일인데,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가을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을에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서울 농부 70만 시대, 여러분은 서울 도시 농업의 날이 왜 4월 11일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다면 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일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그 흑토자랑 일자가 합쳐져가지고 있는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2015년, 도시 농업 단체들이 그날 선포를 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은 우리 서울 농부라면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몸은 멀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우리 서울 농부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아마 그래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서울 농부만의 비법이 공개가 될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함께 많은 참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은요. 가락몰 옥상 텃밭입니다. 와! 저만 혼자 외치고 있습니다. 옥상 텃밭입니다. 와! 네, 효과음 좋지요. 네, 그렇게 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락몰 옥상 텃밭은요, 서울시와 농수산물식품공사가 함께 만들어 조성한 서울시 최대 규모의 옥상 텃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옥상 텃밭이다 보니까요, 간간이 비행기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옥상 텃밭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다 초대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함께 오늘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이곳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오늘 행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도시농부 성공 비결을 찾아라 라고 하는 주제로 도시농업 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답변 이곳에서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좋은 질문하신 분들에게 우리 기관과 단체에서 준비한 선물도 증정이 되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 동네 가까이 도시농업 공동체 생생 현장이라는 주제로 도시농업 공동체 토크 콘서트가 또 마찬가지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석 전후에 이루어진 이벤트인데요. 누구나 서울 농부 현장 뽐내기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상작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뽑게 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1부에 나오실 기관과 단체의 대표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많은 스태프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 송출되고 있는 서울 농부분 70만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같이 좀 외쳐주세요. 그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서울 농부 온라인 네트워킹 데이를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와! 좀 더 크게, 와! 아,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네 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토크 콘서트 1부에서는요, 네 개의 기관의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의 사례에 대한 토크와 질의 응답으로 이어질 겁니다. 소개를 한 분씩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NY 도농 나눔 공동체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어반비즈 서울에서 나오셨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번째는 전국 여성 농민회 총연합회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분 한 분씩 좀 인사를 좀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발표부터 좀 들어보고 어떻게 성공 사례로 함께 이어졌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할 분 마이크를 잡고 화면에 남았는데, SNY 도농 나눔 공동체의, 네, 서주봉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SNY 도농 나눔 공동체 향림 도시농업 체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주봉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발표 바로 하실 거예요? 네. 조금만 이따 하세요.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사실 그 SNY 도농 나눔 공동체라는 그 이름을 보고 나서 보니까 이 S라고 하는 게 시니어, 그리고 Y가 영, 요 이름이더라고요. 네. 너무나 멋있는 이름이라서, 네, 젊은 세대와 시니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또 어떠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 한번 발표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힘내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농업,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예, 서주봉입니다. 넘어가질 않는데요. 안 넘어가요? 네. 아, 이 향림도시농업 체험원 전경이고요. 저는 안 넘어가는데요. 네. 예. 이렇게 재미있게 매일 아침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에 출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NI 도농나눔 공동체는 도시농업과 도시 녹화로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자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공동체를 탄생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게 자꾸 안 돼요. 현재 230명의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3년도에 서울혁신파크 230평의 텃밭을 만들면서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이렇게 텃밭을 지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이렇게 공동의 공간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매년 저희는 공동체 행사로 김장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가을 작물이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김장 활동을 김장을 담궈서 일반 주민들에게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배추를 절이고 다듬고 양념 속을 넣으면서 소통을 하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저희는 봄에 또 가을에 이렇게 텃밭 개장식을 통해서 도시농업을 알리는 그런 시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여름에는 이렇게 전통 손 모내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농사를 지어서 지금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에는 벼베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년 10월 중순경에는 이렇게 벼베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다소 힘들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공동체 간에 소통을 하고 또 이웃에게 나눔을 하고 도시농업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을 저희는 이제 2016년부터 은평구청으로부터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을 위탁을 받았는데요. 위탁 받으면서 저희가 독특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별로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텃밭 멘토단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멘토단에서는 230둘의 분양자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또 가족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친환경 도시농업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웃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서 저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도시농업 교육기관 지원 교육기관 단체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신 도시농업 전문가 분들에게 다양한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또 모두와 나눔 텃밭에서 기부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텃밭에서 나는 싱싱한 채소들을 이웃의 푸드뱅크나 또 그 지역아동센터에 싱싱한 채소를 기부합니다. 이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가장 그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향림도시농업 체험원 전경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한 8,7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린이, 초, 중, 고, 그다음에 그 일반 도시민들과 직장인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도시농업 그 텃밭 분양자들에게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텃밭에 찾아가서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체험학습을 하는 건데요. 인근에 교사나 학부모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하루 힐링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체 밥상을 차려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이웃의 또 교사들이나 일반 도시민들이 장을 담궈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학습으로 장을 담고 가르는 체험을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체험들을 도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 시민들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저희 도시농업 선진 사례를 보고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린이들도 체험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체험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론과 실습을 겸비해서 이분들이 또, 그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도시농업을 또 보급 확산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의 아름다운 공간에서는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결혼식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두 커플이 탄생을 해서 저희들도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들도 매주 오셔서 이렇게 텃밭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나도 하루 농부라는 체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농업에 관심 있거나 또 힐링하고 싶으신 분은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으로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저도 안 넘어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저희가 리허설 때 충분히 다 했지만 이렇게 또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 전하면서 체험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제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양한 체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서울 농부 70만 시대라고는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농부란 어떤 걸까요? 작물을 기르고 가꾸면서 내 마음에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고 가족에게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농업이라고 도시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험원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보니까 또 결혼식까지 했는데 다문화 가정을 네. 위해서라도 또 다른 발표를 하지 못했지만 꼭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도시농업 체험원에서는 그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요즘에는 천연 염색으로 이렇게 체험 학습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네. 이 체험학습 주재료이거든요. 메리골드라는 주재료고 이거는 이제 상수리 껍데기인데요. 이런 자연물들을 이용해서 이런 천연염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농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도시농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료가 많이 부족을 하죠. 여기도 오다 보니까 지금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거를
그 손님처럼 꺾어가고 싶은 게 저희들 심정이고요. 아, 네. 이 꽃은 이제 그냥 꺾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게 매번 자주 꺾어줘야지 꽃이 또 예쁘게 피니까 아니, 걱정 안 하셔도 저희한테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도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대표님 이게 네. 꽃을 꺾는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네. 꽃을 조금 예쁠 때 좀 꺾어주면 그 다음 꽃이 더 예쁘게 올라오고 더 많은 꽃들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또 그거를 많이 알려주시다 보면 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아들한테 맨날 꽃 꺾지 말라고 꽃 예쁘다 예쁘다만 하라고 네. 눈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아니구나 꺾어도 되는구나. 네. 지금은 국화철이잖아요. 아. 국화도 그렇게 조금 예쁠 때 꺾어주시면 그 다음 꽃이 예쁘게 올라와서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네. 뭔가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 좋은 댓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좀 선정을 해서 선물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종 대표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발표를 하실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발표는요. 사실 설마? 여러분들 서울이 도심 한가운데 벌을 재배하는 곳이 있대요. 아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 발표는 어반비즈 서울의 박진 대표님이십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본인 소개 한번. 도시에서 벌을 키우고 있는 도시 양봉가, 네, 어반비즈 서울의 박진입니다. 네, 어반비즈가 사실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을 해서 보면 도시벌. 도시벌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근데 예.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일단 도시에서 벌 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도시벌 서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서울. 지은 거죠. 네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벌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시잖아요. 예.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 그리고 꽃과는 정말 떼려야 될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박진 대표님 5분간 우리 네. 도시농업 성공 비결을 한번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도시에서 벌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 18곳에서 도시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키우는 양봉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어린이 체험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벌을 저렇게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안 쏘이냐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물론 안 쏘이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고 체험을 지도해서 저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약 2만 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실제 이제 10월이나 11월에 코로나 1단계로 좀 떨어진 상황이라서 저희가 또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라서 나중에 체험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 대상으로는 약 천여 명 정도가 누적으로 교육을 했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과연 누구냐? 네,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대부분 도시에서 벌을 키우는 걸 새로운 문화로 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한 먹거리 꿀이라고 하는 게 난 못 믿겠다 안전한 먹거리 내가 한번 키워보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벌과 환경 생태계를 좀 더 지키고 싶은 네, 독수리 오형제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귀촌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저희와 함께 참여하셔서 실제로 한 천여 명 중에 한 30에서 40명 정도는 네, 전업이나 부업으로 네, 양봉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환영 인사를 해주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도시양봉장을 기업의 옥상이나 건물 옥상에서 벌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텔이에요. 저희 호텔 옥상에서 벌을 키우고 있고 이런 호텔들이 뭐 한 세네 군데 정도에서 키우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도 좀 더 도시양봉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난 꿀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함을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마다 그리고 같은 뭐 5월달에 수확을 했든 6월달에 수확했든 같은 그 수확한 곳이라 수확해서 하면 이 색깔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맛도 다르고 이걸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싶었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핵꿀전이라고 하는 기획전도 열었었고 저희가 그리고 서울 허니북이라고 하는 상품도 또 개발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각 8곳에서 생산된 꿀들을 가지고 네, 각각의 다른 맛을 한번 맛보시라 해서 저희가 서울 관광상품 공모전 은상도 올해 예,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체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아까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뭐 그 초등학교 고학년들 대상으로도 연중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양봉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양봉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하게 벌을 그 키우는 방식이 그냥 뭐 벌통을 가져다가 벌통 놓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B119 꿀벌 구조대라고 하는 사업단이 있어요. 그래서 B119 꿀벌 구조대는 소방관들이 벌집 제거하려고 출동하는 건수가 거의 15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5만 건 되는 걸 저희가 좀 더 대신해보자. 네, 소방관들이 출동하게 되면 벌들을 죽이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출동해서 좀 더 구조하는 쪽으로 해서 그 구조된 벌들을 저런 도시양봉장에 키우게 되는 거고 저 키우게 될 때 도시양봉장에서 키우는 분들은 비긴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사업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벌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약간 사회 소외계층, 약간 저소득층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또 하고 있고 그분들이 현재 한 8명 정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난 수익, 그 꿀을 전량 수매하고 저희가 유통을 해서 거기에 수익금의 일부로 네, 꿀벌 정원을 이제 조성하는 거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렇게 조성된 꿀벌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정원이 현재 한 7군데 정도 조성되어 있고요. 서울숲에도 있고 뭐 한강잠원지구 뭐 그다음에 다양한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사람들 대상으로 약간 퍼포먼스 격으로 네, 도시에서 벌통을 놓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영상도 찍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해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BBC예요. BBC. 네. 그 영국의 BBC 말고요. BBC. 예. 네, 그래서 벌을 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사람들에게 벌을 좀 더 잘 알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찍은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벌을 보면서 조금 더 네,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와 함께 벌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어반비즈 서울 네, 인스타그램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다양한 SNS 채널이 있으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한번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정보들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발표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지금 저도 채팅창을 좀 보고 있는데 양봉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좀 올라오네요. 벌들 배고픈 거 아니에요? 양봉 참여 방법 공유해 주세요.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질문보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와서 우리 박진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벌에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거예요? 어쩌다 어른이 됐듯이 어쩌다 양봉 네,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제가 도시에서 벌을 키우게 된 거는 세 가지가 제가 좋아하는 분야거든요. 첫 번째로는 환경, 두 번째로 이제 농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회적 경제 이런 쪽을 좋아하는데 그 세 개의 교집합이었어요. 도시 농업 그리고 도시 양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문화 취미로 이제 접근을 했다가 그게 좀 더 재미가 있어서 업으로 지금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도시에 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몰랐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횟수를 줄이고 이제 벌을 구하신다라는 네네. 이야기인데 혹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좀 다른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일단 그 벌을 구조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막 그 연락 그 알려지게 되니까 그 원래는 이제 그 소방서로 그 연락이 간 게 저희한테 원래 연락이 오는 구조였어요. 근데 요즘은 민간에서 그냥 바로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알려지고 저희가 좀 더 더 이게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으로 이게 퍼져 나가면 저희가 구조되는 벌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 B119 꿀벌 구조대를 좀 더 체계화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각 양봉장에서 나는 그 꿀이 다 맛과 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 그만큼 그 허니 DN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그 꿀 속에 들어있는 꽃가루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꽃가루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
그 지역, 벌들의 활동 반경이 2km인데 2km 지역에 과연 벌들이 좋아하는 꽃들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 분석한 걸 토대로 꿀벌들이 좋아하는 생태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전국에 있는 꿀들을 다 분석하면 전국에 있는 그 꿀벌의 생태 지도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서울만 중심으로 이제 올해는 진행하지만 내년도나 후년에 되면 더 넓혀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궁금하다고 답, 저기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시간이 있으면 다 하고 싶은데, 그냥 요거 하나 좀 이야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선생님 메모가 벌 키울 비주얼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꿀 많이 먹으면 그렇게 꿀 키우고. 꿀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나봐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 대표님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한재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도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네, 저는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재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재춘 대표님 제가 지금 보니까 사실 준비를 하면서 토크쇼 준비하면서 블로그를 좀 들어가 봤더니만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문구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도시농업은 농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너무나 멋진 문구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그리고 또 특수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비결, 도시농업의 성공 비결 5분간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회 한재춘이고요. 오늘 저는 저희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 바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750명이 수료를 했고요. 300여 명의 정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장을 중심으로 8개 부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도시농업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추가 교육을 시켜서 강사 파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다양한 연구회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7개의 연구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저희가 도시농업 관리사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한 300여 명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저희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의 문화의 어찌 보면 하나일 수 있는데 신농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좀 못해서 아쉽긴 한데 전문 농학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올해 어떤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시제도 지내고 회원분들끼리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문가회는 교육에 굉장히 특화된 단체로 학교 농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0년에는 한 150여 군데를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조금은 좀 부진한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농부학교인데요. 25개 자치구에서 다양한 농부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병충해나 토양이나 도시농업 실천이나 기타 좀 전문적인 분야를 원하는 경우에 강사 파견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강사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공기정화 식물 교육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을 하면서 먹거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이슈,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의미로 한번 토론회를 해봤는데 도시농업이 과연 미세먼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발표도 듣고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녹색치유학교랑 까치울학교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전문가회가 지난 6년 동안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녹색치유는 장애인 대상이고요. 까치울은 초등학교 대상인데 초등학교 대상인 경우에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가족들이 총 출동하는 아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떡밥 보급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가 아무래도 강사 파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강사들의 역량에 그 대한 욕구가 있으셔서 아까 연구에 말씀드린 연구에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외부 강사 초빙해서 매년 10회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21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도시농업 박람회 참여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해외 연사분들과 함께 저희 까치울학교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관악구에서 진행한 박람회에서 워크샵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한국의 도시농업을 그분들한테도 알리고 아이들도 텃밭의 경험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박람회에서 체험도 하고요. 작년에 좀 더 특별한 어찌 보면 도시농업의 영역을 확장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보호소 관리 프로젝트를 어떤 학교하고 같이 매칭해서 했는데요. 서울 시내 270여 개 보호소에 직접 저렇게 장치를 달아서 보호소를 그 실내에서 보호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포털 사이트가 있으실 텐데 서울농구 포털 사이트 거기에 작년에 시작하면서 서울시랑 저희 전문가회가 25강짜리 초보 도시농부 대어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요. 혹시라도 지금 도시농업을 하고 계시거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문가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농사 짓고 남은 것들 또는 또 거기서 다양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장터를 해마다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70여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같이 나눔도 하고 기부도 하고 약간의 수익금은 주변의 단체에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인데요. 저 우측에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연구회에서 다양한 지금 앞에 있는 제가 갖고 나온 물품들이 있는데 그런 물품들을 같이 전시를 하고 활동 사진들을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저 아까 연구회 말씀드렸지만 연구회가 곤충, 꽃차, 버섯, 허브, 약용식물, 치유농업, 텃밭, 작물 연구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회를 육성할 계획이고 지금 앞에 가지고 나온 것들도 그분들께서 십시일반 기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든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예, 다 작물을 수확하고 그 밭에다 지금 저렇게 고구마를 캐고 남은 나대지에다가 돗자리 깔아서 우리 소풍 갈 때 쓰는 돗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돗밭 돗자리 깔아서 아이들, 가족들 참여했던 모든 분들 초대하고 저희 회원들 참여해서 음악회를 하는데요. 뭐 태권도 시범도 하고 노래도 하고 성악도 하고 전문 클래식 음악가도 초청을 해서 또 저희 전문가들 연구회 분들 오셔서 다양한 음식들 같이 나누는 행사입니다. 매년 해마다 연말 총회를 하는데요.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봉사하신 분들 상도 드리고요. 서울시장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상 같이 공로가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행사를 하고 전문가들 또 저렇게 재능 기부, 예, 장기자랑 시연도 하고 해서 한 해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시농업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재순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채팅창에 그 댓글이 막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도시농업 전문가회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있고요. 그 센터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51명의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꼭 마치셔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과정을 마쳐야? 네. 몇 시간 정도 수업이에요? 80시간 수업입니다. 80시간. 네. 80시간 정도 시간이 되시고 서울 농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도시농업 전문가회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그 시간을 이수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사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요즘에 그 보호수라고 해서 그 나무가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 그런 나무들을 볼 때 이렇게 수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나무 수액이죠. 나무 수액. 예. 그것들에 대한 뭔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혹은 아니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뭔가 떠오르는 이야기들 없을까요? 예. 뭐 나무가 사실은 저희가 다섯 번 살고 남아도 되는 그 더 이상의 삶을 사는데 심한 경우에 만년 이상 사는 향나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서울 시내에 270여 개 보호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지정이 된 게 있어요. 문화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각 구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작년에 그거를 이제 다른 단체에서 하실 때 저희 인원을 보강을 해서 했는데 지금 도시공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물관의 흐름을 통해서 그 나무의 어떤 상태를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제가 볼 때 그걸 통해서 예, 각 지역에 있는 그 보호수에 관련된 지나가시다가 혹시 보시게 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고 혹여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재춘 대표님 영상을 이제 커팅해서 딱 보게 되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사슴뿔이 뭐예요? 라는 이야기가 정말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 뭐죠? 진짜 사슴뿔입니다. 녹각 영지라고 버섯인데요. 굉장히 항암 효과도 있고 있어서 아주 작은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 잘라서 삼계탕이나 이런 거 넣고 끓이실 때 굉장히 네, 굉장히 사실 써요. 쓴데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버섯 연고에서 기르신 거고요. 아주 작은 저기 뭐죠? 그걸로 이렇게 크게 키워낸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 번째 발표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도시농업 전문가의 한재춘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네 번째 발표자 분이 좀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 이쯤에서 한번 우리 이벤트 퀴즈 한번 가볼까요? 이벤트 퀴즈? 어때요? 지금 채팅창에 저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벤트? 할까요? 말까요? 아마 지금 하라고 막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라이브 중간에 이벤트가 있어서 문제를 나갈 건데요. 깜짝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응모님, 유튜브 페이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4시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도시농업의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겁니다. 우리 대표님도 어때요? 어렵죠? 아세요? 몇 자예요? 힌트 좀 줘볼까요? 몇 자일까요? 8자? 네? 8자? 몇 자예요? 6자. 8자라고 하면 헷갈려요. 네네. 힌트를 제가 좀 드리자면은 6자입니다. 네, 6자. 맞죠?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퀴즈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도시농업의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알 수 있고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창구, 이곳의 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4시까지 유튜브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어떤 분이 받아가시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발표는 사실 기다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빨리 하고 나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지금 딱 봐도 우리 서주봉 대표님 마음 편하시죠? 그죠? 예, 네, 마지막에 기다리신 네, 우리 유아영 사무총장님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 발표.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유아영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논산에서 토종씨앗 농사를 짓는 여성 농민 전연농 사무총장 유아영입니다. 네,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사실 농부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남성의 이미지가 강해요. 여성의 이미지가 더 강해요. 아마 남성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이 흔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농사일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성 농민입니다. 여성 농민의 생산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만든 조직이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입니다. 오늘 유아영 사무총장님께서 5분간 도농 상생의 성공 비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발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 70만 도시 농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 소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논산으로 귀농하기 전에 7년 동안 서울에서 도시 농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고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귀농을 했는데요. 농촌이 없는 도시. 농업이 사라진 세상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저한테 MC분? 질문하신 거예요? 아, 아니죠. 예, 상상할 수가 없죠. 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농업, 농사의 완성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이 건강하게 농사지은 먹거리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주시는 우리 도시 소비자분들이 계셔서 올해 또 냉해 수해 많은 힘겨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농민들은 힘을 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함께 농민의 마음으로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70만 도시 농부들이 계셔서 저희는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하시죠? 저희 전녀농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전녀농은 89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작년 30주년을 맞아서 전국의 여성 농민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 저희 여성 농민들은 물론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꼭 땅에서만 농사를 짓지는 못합니다. 예, 바로 아스팔트 농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많은 수입 농산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점점 축소되고 농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수입 농산물로부터 함께 지키자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때로는 목소리를 내는 외치는 이러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로 우리 농업이 농촌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는 그런 농약이 번복되고 또 GMO 농산물도 많은 그런 수입 농산물로 인해서 우리 도시 소비자분들도 사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도 지키고 또 농민들의 생존권도 함께 지키자고 이렇게 아스팔트 농사도 함께 짓습니다. 예. 저희 여성 농민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아이들을 키우고 또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고향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농민들은 아까 사회자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민 하면 농부, 남성을 떠올리듯이 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 농민들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 만큼 좀 더 인정받고 존중받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성 농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했고요. 또 여성 농민 행복 바우처라고 해서 여성 농민들이 좀 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도시농부와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회원 활동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얼굴 있는 생산자,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하는 언니네 텃밭 사업입니다. 사진 속에 많은 꾸러미가 있는데요. 저 꾸러미는 전국 16개 생산자 공동체에서 여성 농민들이 제초제는 물론이고 화학농약, 화학비료를 최대한 쓰지 않고 건강하게 생산한 농산물을 저렇게 꾸러미에 담아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보내드리는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있고요.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 꾸러미 속에 달팽이가 함께 배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달팽이를 보고 가족들이 깔깔깔 뭐 웃었다는 얘기부터 해서 또 보내준 꾸러미로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고 그러는 동안에 가족들이 대화도 더 많아지고 또 생산자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농사 체험도 하고 가족들 간의 추억도 쌓고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문자, 그런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처음 꾸러미를 시작할 때 60대, 70대였던 저희 여성 농민들이 이제 70대, 80대가 되셨습니다.
예, 굉장히 고령이 되셔서 힘드시지만 그렇게 보내주시는 감사 문자, 감사 편지, 그 마음의 힘으로 지금도 열심히 꾸러미를 쌓고 꾸러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정말 미래를 위한 소중한 활동인데요. 농생태학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생태학을 실습하고 보급도 합니다. 아, 농생태학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 다른 게 아니고요.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나 이런 거 쓰지 않고 또 비닐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외부 투입물을 최소화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는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먼저 토양 유기물을 풍부하게 해서 건강한 흙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이용해서 병충해 예방도 하고요. 또 작물과 작물 간에는 서로 함께 키우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잘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섞어 짓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건강한 농사를 짓는 것을 저희가 먼저 실습도 하고 또 그런 방식들을 더 매뉴얼화해서 도시농부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전국에 있는 저희 여성농민들에게도 전파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저희 생태농업보급소에서 농생태학 실습보급소에서 농약, 비료 이런 거 하지 않고 비닐도 쓰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잘 키운 양파를 저희 회원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건강해 보이시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지요. 지금은 씨앗들이 많이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토종씨앗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고령이 되시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희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짓지 않으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시골 마을 곳곳 찾아다니면서 발품 찾아다니면서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50년, 30년 된 시집올 때 갖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신 토종 씨앗들을 찾아내서 기록을 하고 종자원에도 보내고 저희 회원들이 나누어서 또 더 늘리기도 하고 도시 농부들, 도시 소비자들께 나누어 드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토종 씨앗 최종포라고 해서 한 밭에 여러 가지 토종 씨앗을 키워서 양을 늘려서 또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토종 씨앗 지키기 활동들을 모아서 토종이 있는 추수 한마당 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17일 이 가락시장에서 토종씨앗, 토종이 있는 추수 한마당을 진행할 건데요. 전국에서 농사지은 토종씨앗을 전시도 하고 또 키운 그 토종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저렇게 이제 토종벼를 이렇게 수확하는 체험 행사도 하고 떡매치기 행사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토종씨앗을 보여주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예.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다양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 안에 생명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 같이 할 거고요. 저희 또 도시농부들, 70만 도시농부들과 이것을 함께 한다면 저희 회원들이 1 회원 1 토종 지키기를 하고 있는데요. 70만 도시농부가 이 토종 씨앗 지키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토종 씨앗을 함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러한 일들에 우리 함께 더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유아영 사무총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서울 사시다가 왜 귀농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귀농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랑, 크면서 이렇게 자랐고요.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너무 좋았어요. 이 자연 속에서, 이 식물이 자라는 거 엄마 일하러 가시는 거 따라가고 하면서 그 자연 환경 그 농촌 정서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자라서 꼭 농사를 짓겠다라고 20대 때부터 꿈이었고요. 더 늦으면 못 갈 것 같아서 5년 전에 귀농을 했습니다.
와, 5년이라는 네.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있으셨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보면은 유기농, 그리고 정말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 건강한 밥상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하는데,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뭔가 패키지가 좀 되어 있어서 매주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매주 올라오는데 혹시 카메라로 이것을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아, 이거는 이번 주에 음성 여성농민 공동체에서 서울에 있는 도시 소비자들께 보내드린 것입니다. 요거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아, 녹한 예. 영진. 오늘 인기 있는 상품. 예. 이번 주에는 이렇게 고구마가 갔고요. 그리고 유정란은 매주 정기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정란하고 저희 토종콩으로 농사지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두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 두부를 드시면 다른 두부 사서 못 드십니다. 예, 두부가 갔고, 또 이거는 조선오이, 노각오이인데요. 굉장히 다른 노각오이에 비해서 훨씬 더 맛있습니다. 키우기도 쉽고 또 많이 열매가 맺기 때문에 우리 도시 농부님들께서도 이거는 많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호두, 국산 호두 귀한데 호두도 갔고요. 또 요새 찬바람이 나면 푸토박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푸토박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꾸러미가 보내줬고, 이건 음성에서 보낸 거고요. 전국 각지에서 제철에 나는 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해서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예, 농산물이 꾸러미로 보내졌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건강한 그 농산물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더 있다면 많은 이야기들 좀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 정말 굉장히 많은 우리 서울 농부들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잠시 후에 우리가 정말 질문과 답을 하면서 그에 따른 해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격려의 박수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지혜도 발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열정을 사실은 이곳에다가 영상으로 또 함께 좀 남겨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한 분들, 그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단체들의 활약상을 영상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큐!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저도 어디선가 어떠한 활동이라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제 기다리시던 우리 도시농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순서를 좀 가져볼 건데 채팅창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그 질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는지 우리 좀 기관 대표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제 질문을 막 보고 있는데 제 휴대폰에 뒤에 이제 카드 지갑이 있는데 제가 카드를 뭘 쓰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카드 얼른 뺐습니다. 예, 뺐습니다. 예. 그만큼 디테일하게 다들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지금 제가 또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걸 같이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SNY 네 우리 서주봉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함께 할 텐데요. 혹시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그것을 좀 극복해 가시나요? 이 질문이 첫 번째가 있었어요. 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기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회장님과 저는 항상 그 도시농업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정원을 가꾸고 함께 땀을 흘리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땀을 흘리며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갈등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그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라고 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사실 사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진짜 없어요? 하나도? 아, 뭐 있을 수도 있었죠?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그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회장님과 저는 계속 지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활동을 하게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크다란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든지 솔선수범을 하면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하면 같이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따라올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거잖아요. SNY 도농 나눔 공동체는 갈등이 없다. 오셔서 그냥 즐겨라.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서 문제가 생기시면 다른 공동체를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아마 그만큼 화목하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여기 계시는 단체 대표자분들 중에 사실 우리 어반비즈 네, 질문이 사실은 좀 압도적으로 좀 많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그 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도시 양봉장 주변에 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도시 양봉장을 조성하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2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두고 있는데 뭐 도시 양봉장이 사람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 뭐 그리고 그 옥상이거나 이런 곳을 저희가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옥상에 벌통을 설치해도 사실 벌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예, 그만큼 사람들의 안전과 좀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SNY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툼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반비즈도 벌 문제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 네.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우리 뭐 여기 함께 서울농부 70만 분들은 마음이 다들 따뜻하셔서 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네네. 그죠. 나올 것 같았어요. 일단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큼 벌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끔 벌이 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달콤한 거를 뭐 들고 있을 경우나 그렇지 그 저희가 도시 양봉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벌들이 만화 영화처럼 막 떼를 지어서 나에게 달려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명쾌하네요. 네. 그러니까 벌이 막 자꾸 나를 따라올 때 보면은 이게 향수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죠? 향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키우는 장소가 거의 대부분 옥상이거나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벌을 무서워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테지만 어반비즈 서울에서는 안전하게 지금 양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거나 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타이틀을 쓰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건데 어떻게 하다가 그 전문가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함께 모이시게 됐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를 들면 지원자의 그 이력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이력이 있고요. 4대1,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일단 들어오십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그 노하우나 또 어떤 과정, 뭐 학교나 이런 데를 다 졸업을 하시고 오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거기를 나오신 분들이 일단 한번 걸러지신 분들이고요. 80시간의 이론과 실습을 겸비를 하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요. 또 하나는 2018년도? 예, 도시농업 관리사 제도가 생기면서 이 과정을 80시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산업일대공단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농업 관련 8개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도시농업 전문가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아마추어보다는 좀 나은 정도긴 하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 6년 7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도시 안에서 하는 농업만큼은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사실 전문가예요. 사실 저는 저도 저희 집에 작은 이렇게 텃밭이 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는 방울토마토를 잘 키워야지 하고 하는데 방울토마토가 자꾸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높이.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줘도 얘가 자꾸 그냥 타고 계속 올라가길래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꺾어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조금만 더 해도 전문가시니까 그죠? 아. 맞죠? 그런 생활 속에 경험의 노하우가 사실은 전문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교육이나 뭐 자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초기 단계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본인의 그 텃밭을 재배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또 학교나 기관에 또 아무래도 강사로 파견하다 보면 또 많이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히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중요한 것보단 사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라고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서울농부 70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네 번째 우리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네 우리 유아영 사무총장님 네. 그 궁금한 네. 질문 올라온 게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농부 70만이 한 명씩 토종 씨앗을 지킨다면 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 네. 어떤 토종 씨앗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부만 이 자리에 좀 갖고 나와봤는데 이것도 역시 카메라로 좀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홈쇼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오늘 구성 어떻게 되시죠? 네, 홈쇼핑에서 파는 것과는 가치가 차원이 다른 네, 씨앗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저희가 이렇게 전시할 때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붉은 팥도 있고 강낭콩도 있고 검은 강낭콩도 있고 대표님 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조금만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카메라 앵글이 거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네 좀 보여주시면 요거 좀 네 네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양지용 대표님이 나와 네, 출연해 주셨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예. 예. 아까 저희 영상에 그 아이들이 토종씨앗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토종씨앗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콩 종류만 해도 몇천 가지가 되는데, 일단 여기 선비자리 콩이라고 있잖아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연두색에 그 먹물이 묻은 것 같은 모양의 요 콩인데요. 콩인데,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이 과거 보러 가던 선비가 주막에서 하루 묵는데 이 콩이 들어간 밥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그 주막에 머무르느라고 과거를 못 보러 가서 이 콩이 선비를 잡았다고 해서 선비잡이 콩이기도 하고요. 또 붓글씨를 쓰다가 먹물을 콩에 묻혔는데 그 딱 이 생긴 모양이 콩에 먹물 묻은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성물 그
선비가 이렇게 먹물을 묻혔다고 해서 선비 자비, 콩을 잡아서 이제 먹물을 묻혔으니까 자비 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토종 여주도 있고요. 요거는 쥐 이빨 옥수수라고 하는데 이름이 쥐 이빨이라고 하니까 좀, 재밌죠. 생긴 모양이 쥐 이빨처럼 생겼어요. 이건 팝콘 옥수수예요. 노란 팝콘 옥수수 이렇게 수입 많이 쓰는데 대량으로 팝콘 만드는 데서는 그걸 쓰는데 저희는 이렇게 토종 쥐 이빨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또 체험 행사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모양의 그리고 예, 다양한 종류의 이런 토종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주문 전화 지금 걸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지금 우리 기관과 단체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갑자기 우리 유아영 사무총장님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혹시 좀 카메라에 좀 잡힌다면 우리 서주봉 대표님도 좀 하나 좀 뭔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를 좀 들고 이야기하시기는 어려울까요? 네. 저희들이 요즘에 이렇게 체험학습으로 하고 있는 그 손수건 염색이에요. 이거는 쪽을 재배해서 쪽으로 염색한 거고요. 네, 좀 천천히, 좀 천천히 네. 들어주세요. 네. 그렇고요. 네. 이거는 네. 지금 밤 껍데기, 아니 그 껍데기잖아요. 그 밤, 껍데기. 밤 아닌데요? 예, 네, 밤 꽃갈. 밤? 아니. 상수리 꽃갈. 네. 아, 네, 그렇죠. 상수리 꽃갈로 삶아서 염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색이나 또 베이지색으로 나오는 염색이 또 염색 수건이고요. 그다음에 이 꽃으로 물들인 거는요 두 가지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카키색은 철 매염제를 써서 카키색 손수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삶아서 하면 노란색이 나오는 거는 그냥 백반으로. 염액을 만들면 이렇게 백반, 노란색, 백반으로 네, 네. 그럼 노란색이 나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초로 이게 이제 카키색이 이렇게 요 그 메리골드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쪽으로 염색한 와 거. 예쁘다. 네, 여기는 이제 저가 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 메리골드로 염색한 선도 있고요. 예. 예. 소목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자초. 네네. 자초 갖고 이렇게 염색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내고 있죠. 오늘 지금 여기 우리 대표님들이 준비하신 그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신 제품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좋은 질문. 아, 이거 진짜 우리 서울농부 70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같이 이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질문 하신 분들은 뽑아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댓글창에 뭐 아까 보니까 제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던 것 같은데 저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기관 대표님들 예,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박지 대표님 벌써 지금 일어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의 홈쇼핑 시간이군요. 네 일단 저희 어반비즈 서울의 상품을 좀 보여드리면 그 각 지역마다 꿀이 조금씩 그 색깔과 맛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여기는 지금 이제 번동, 예, 번동에서 나온 꿀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인사동에서 나온 꿀이에요. 약간 색깔과 맛이 그 맛이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서울 허니 북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책처럼 네 책처럼 여러분들이 좀 서울에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렇게 그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신 거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 뭐 설날에도 관심 있으시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진짜 홈쇼핑이에요. 가격이요? 네. 가격은 네, 땡, 네, 네이버 네, 그쪽 아, 쇼핑에 네. 들어가 보면 아마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꿀 하면은 많이 잘 못 드시더라고 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난 꿀을 넣어 만든 말랑어니 꿀 스틱이라고 그냥 꿀 스틱이 아니라 젤리 타입이에요. 네, 젤리 타입이어서 꿀을 넣어 만든 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약간 젤리 타입이라서 그냥 남녀노소 굉장히 드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세요. 갑자기 광고가 되어버렸어요. 네, 아니, 광고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대문구인데 서대문구 꿀도 있습니까? 아, 서대문구 꿀은 여기는 없고 지금 여기는 그 서소문동, 상도동, 그 다음에 네. 여의도동, 그 다음에 성수동, 광희동, 가산동.
이렇게 총 8군데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사시는 분들 엄청 그럼 섭섭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끼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꿀은, 지역 그 감정을 조장하는 꿀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저기에 저희 양봉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혹시나 서대문구 꿀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양봉장을 제공해 주세요. 저희가 키워서 여기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남으셨네요. 우리 녹강영지 엄청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한재신 대표님, 네. 네네. 저도 사실 소개 안 하면 혼나고, 혼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저희가 7개 연구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다행히 녹강영지가 이쪽 팀에도 나오고, 이쪽 팀에도 계속 화면에 나와가지고, 녹강영지는 저희 전문가회의 버섯 연구회에서 길러서, 이렇게 기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길러서 저 오늘 가지고 나가라고 이제 주신 거고요. 또 이제, 곤충 연구회인데, 곤충을 제가 그분이 만들었는데, 너무 작아서 이제 다른 거 집신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갖고 왔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또 허브 연구에서는 이렇게 항균 스프레이, 이런 거 만들어서 세 개 세트 있습니다. 그리고 꽃차 연구에서는 이게 히비스커스 꽃차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치유농업 연구회에서는 액자에다 예쁜 글 써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뭐 이렇게 해서 꾸며가지고 이거 보시면서 이제 치유 되시라는 의미로 이제 이런 걸 액자를 선물해 주셨고요. 하나는 쌍화차, 이거 보기엔 이런데 이 쌍화차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하루 날 잡아서 만드신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나왔으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댓글에 뭔가를 달으시면 이 상품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댓글 이벤트 좋은 질문,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을 뽑아야 되고 어떤 분을 뽑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건데 아마 이거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보다가 오늘 끝날 무렵에 우리 대표님들도 지금 채팅창 보시다가 괜찮은 분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한번 같이 해주셔서 우리 스태프 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분께 드리고 싶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좀 배정해 주신다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 부탁 좀 드리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더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좀 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답하는 시간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나와서 발표하시고 이야기해보셨는데 한마디씩 짧게, 아주 짧게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렇게 옆에 분들이 발표하시는 걸 보고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울농구 포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농부, 서울농업, 그러니까 도시농업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 관심이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아, 마이크가 잘 안 나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단체 포함해서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의 실상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70만 도시농부께서 토종씨앗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격려의 박수 한번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채팅창에다 짝짝짝짝 이렇게 적어주세요. 짝짝짝짝. 네, 다시 한번 더 박수 칠까요?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했는데요. 우리 1부를 마치고 토크 콘서트 2부를 좀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좀 안내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로 이어져서 토크 콘서트 2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네 가까이 도시농업 공동체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할 순서인데요. 2부에서는 생생한 도시농업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 사전에 그 영상을 좀 미리 제작을 해봤습니다. 싱그러운 모습이 좀 담겨 있을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생생한 현장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 큐!
저희 공동체는 120 색상 무지개라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요. 자유롭게 와서 얘기하시고 의견을 내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무학동에 있는 무학현대아파트의 해운뜰 도시농 공동체의 최동균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길을 건너야 되고 외져 있고 이래가지고요. 아마도 처음에 준공할 때부터 이 공간이 굉장히 외면됐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든지 복원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는 좀 더 실용적인 공간으로 만들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을 일을 얘기하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논의가 되다 보니까요. 주민 참여가 많이 일어나게 됐었어요. 아파트 안에 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요. 공동주택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흡연, 주차 문제, 쓰레기 배출 문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텃밭에서 만나고 소식들을 공유하고 나면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된 뒤에서 발생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풀어낼 수 있는 생활 속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농작물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세대들이 있을 때는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경작하면서 수확하고 그걸 나눔할 수 있다는 것들, 그게 이런 시대에는 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역활동이 되지 않을까. 도시농업 활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웃과 소통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자연을 배워가는 아주 행복한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농업을 해보면은 굉장히 큰 삶의 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의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인데, 선생님 우리는 자연 박사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어린이집 교사 최하라입니다. 성북구청에서 텃밭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렇게 배분을 해주셨는데, 숲에 도남동 텃밭 하나 있고 지금 옥상에 텃밭 이렇게 두 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진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모든 수활동도 하고 언어활동도 하고 미술활동도 하고 모든 활동이 연계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상추, 감자, 고추 뭐 이런 것도 키우고, 호박도 지금 키우고 있고, 참외, 방풍나물, 부추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숲에 가는 날에는 항상 선생님 너무 행복한 날이라고, 왜 행복한 날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숲에 가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자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갔었는데 금요일에 하원하자마자 숲에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잠을 잔대요. 일단 편식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심었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연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서 주제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호기심을 만들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선생님 무당벌레 다리는 몇 개예요? 그러면은 무당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숲에 있는 텃밭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은 출입을 조금 금하고 있어서 옥상에 있는 텃밭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숲에 있는 텃밭에서도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옥상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투팜은 한마디로 함께 하는 팜이다. 투팜은 투게더 팜이거든요. 도시농업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팜 도시농업 공동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최명숙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들도 그거에 대해서 잘 효능이나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약용식물, 그거를 가지고 좀 우리가 길러보고 우리들이 흔히 주변에 쓰이는
그런 식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널리 좀 알려서 좋은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포도 농장이 있어서 포도 따기 체험, 포도 가지고 염색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돼 있어요. 새로운 것을 융합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꽃을 시장에서 사서 채소하는 꽃꽂이보다는 이 텃밭에서 자라는 잡초 또 들꽃들 꽃꽂이를 작업을 하면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키트들을 만들고 있어요. 허브를 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허브 차도 만들고 또 허브 식초도 만들고 설명서를 다 넣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봐서 쓸 수 있는 모든 그 김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심어서 김장 나눔을 해요. 너무나 협업이 잘 돼서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 부열까지 솔선수범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뭘 쭉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인 다 같이 모아서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은 이쪽 서초구에 조금만 넘어오면 이게 그린이 이렇게 있다는 건 아무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근데 발걸음만 몇 번만 오면 이렇게 싱그러운 풀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많은 치유를 얻어서 그 코로나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올해를 보낸 것 같아요. 도시농업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한테 활성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텃밭 동아리는 학교다. 학부모에게 학교는 좀 더 멀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 학교는 텃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놀이터이자 학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곡중학교 학부모 텃밭 동아리 대표 강현경입니다. 이게 텃밭이 잠시 동안 비어져 있었어요. 학부모 텃밭 동아리로 가꾸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고 문전옥답이라고 하잖아요. 교보가 가능한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에요. 학부모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특히 정말 중학교 학부모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작물을 가꾸고 심고 가꾸고 그다음에 수확하고 나누고 하는 그 과정을 다 같이 겪다 보면 이게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식 농사라고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을 위한 그 작물 패키지 해갖고 감자 5알, 당근 3뿌리 뭐 이렇게 했어도 너무나 좋은 선물을 저희가 드렸었고 저희 축제 때 부스를 저희가 하나를 맡아서 텃밭 작물로 그 선물을 다 했어요. 고구마를 캐서 고구마 스틱을 만들고 생강을 캐서 평강을 만들거나 생강차 시음을 하고 저희가 김장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 가정 2명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때 그 기쁨도 가장 컸던 나눔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말 와서 호미질을 하고 나면 아이들과의 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소되는 느낌을 다 느끼시거든요. 밭갈이를 하면서 느끼는 그 땀의 소중함을 코로나 시대에는 더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그 자연 속에서 흙을 만질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은 소소한 기쁨이 정말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할 수도 있고 학교를 이해할 수도 있는 그 동아리 활동으로서 학부모 텃밭 동아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현장 공동체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활동하시고 또 도시농업과 그리고 도시농업 공동체 포스트 코로나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그러한 해안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많은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 나온 주인공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박수 소리가 오늘 팬들 오셨어요? 야, 서로 이제 박수까지 쳐주시면서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아무나 대답하셔도 돼요. 어때요? 우리 강현경 관리가 좀 더 필요하면 좋았겠다. 아, 내가 여기 와서 더 관리하고 싶다라는 생각. 아쉽다, 뭐 이런.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 오늘 인터뷰 영상에서 짧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아, 그에 대해서 서울 농부 네트워킹 대회에 참여하신 소감과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 이러한 질문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조금은 더 생생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다양한 이야기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은 질문 취합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자리를 하신 총 네 분들 한 분 한 분씩 좀 인사를 좀 할 건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본인의 목소리로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랑 가장 가깝게 계시는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최동균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무학동에서 온 해운대 도시농 공동체 대표 최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북어린이집 교사 최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농업공동체 투팜 최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곡중학교 학부모 텃밭 동아리 대표 강현경입니다. 네, 다들 진심으로 다들 환영합니다. 옥상 텃밭을 딱 오셨더니만 아마 본인들이 가꾸고 했던 것들이 있어서 사실 보면서 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옥상 텃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보시면서 또 다양한 지혜와 그리고 지식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질문을 좀 드릴 분이 제 옆에 계신 우리 해운 우리 최준영 대표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렵지는 네. 않을 거예요. 예, 긴장을 풀고 답. 긴장 풀고, 네. 네, 네. 모자 어디서 사셨어요? 어제 온라인몰에서 새벽 배송으로 샀습니다. 아, 네. 그 새벽에 오는 그 배송?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오늘 왜 그 모자를 쓰고 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 올 때 그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고 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걸 발라본 적이 없어서 예, 그 모자라도 좀 써야겠다 이 생각하고 샀는데 오늘 이렇게 구름이 다 가려가지고요. 조금 예상과 다르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살짝 우리 방송할 때 편하게 보시라고 살짝 좀 말씀드려놨어요. 그래서 전화해놨죠. 그래서 살짝 좀 구름 네. 좀 해달라.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예, 피부 보호하셔야 되니까. 그 본격적인 질문을 진짜 드리자면 네. 사실 이렇게 도시 농업 공동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좀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네. 그 저희가 시작할 때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 공동체는 시작이 아주 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농업과가 있고 각 지자체마다도 도시농업 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그분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이 있다면은 주변에 가까운 분들 한 다섯 분들만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질의해 보시면은 시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도시농업 공동체를 먼저 시작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이용해서도 또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그냥 요 두 가지 질문만 하면 좀 그러니까 해움들이라는 요 단어 해움 그 일해움 그 무슨 포인트였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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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움 이런 네,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캐치하고 제가 저는 아, 네, 예, 예. 아라 선생님 왜요? 네. 왜 일해움 좀 예. 네. 빵 터지셨는데요? 그죠? 애들이랑 예. 좀 놀아움 예, 그런 거 네,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 해운대 도시농업 공동체는 그 저희가 모체가 사실은 작은 도서관입니다. 좀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에 있는 공동체 단체다 보니까요. 먼저 해운대 작은 도서관이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저희가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같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름을 이어받았는데 해움이라는 거는 우리의 고어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이름이고요. 뜰은 이제 정원이니까 생각의 정원이다. 이런 의미고 저한테 해움들은 가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정원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비워오는 그런 이제 정원이라는 의미로 해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멋있는 이름에 담겨있는 속뜻.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우리 성북어린이집의 우리 최아라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질문 어렵지 않을 거니까 긴장 마세요. 네. 네. 아이들 몇 학년? 아니 몇 학년이라네. 몇 세 맡고 계세요? 저는 지금 만 4세 6살 친구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6살 아이들 어때요? 안 힘드세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생명이 자라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텃밭을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숲에 있는 텃밭을 가려면 올라가는데 30분이 걸려요. 아이들 걸음으로 30분이 걸려서 선생님 언제까지 걸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고 나서 이제 처음 갔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숲은 너무 재밌고 행복한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숲에 가는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구나. 지금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텃밭을 가꾸거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환경이 지금 도시이다 보니까 좀 제약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가까운 숲이나 그냥 다 길가에 있는 작은 풀이나 이런 걸로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텃밭을 가지 못하면 뭐 아이들이 막 떼를 쓰거나 막 그러기도 하나요? 아무래도 언제 가게 되냐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숲은 가지 못해서 언제 가는지 물어보는데 다행히 다음 주부터 숲 텃밭도 다시 갈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아주 기대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을 또 교육하랴 또 그리고 자연을 또 알려주려 아이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알려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투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인터뷰 때도 안녕하세요. 그 모자 쓰셨는데 똑같은 모자 쓰고 오셨네요? 네네. 오늘 햇빛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쓰고는 왔는데 좀... 그렇죠? 그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모자는? 네, 네네. 왠지 네. 직접 만드셨을 네. 것 같은 모자 느낌. 틀은 나온 거고요. 저희 여기 꽃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겨울에는 네네. 약간 좀 눈도 좀 붙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농담이었는데 받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이 투팜이라고 하는 그 도시 농업 공동체를 하면서 네. 사실 삶이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달라지셨을까요? 네, 저희 투팜은 투게더 팜이에요. 같이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꽃꽂이를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하고 이렇게 기밀하게 접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도시 농업에 대해서 이제 그 접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꽃꽂이를 하다 보면 자연에 있는 소재들을 이제 더 예쁘게 꾸미느라고 거기다 온통 이제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농장에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풀 한 포기 뿌리고 가꾸고 이러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소중함, 식물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식물이 주는 저희들한테 교훈이 많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거, 그 강인한 생명력에서 저희가 느낌도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이런 시절에 저한테 굉장히 큰 힐링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만이 가지고 보고 느끼고 그러는 것보다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많은 층의 연령층의 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과연 도시농업이라는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나, 않지 않을까 싶어서 젊은 분들에 맞는, 좋아할 만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본 결과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이렇게 유치원도 계시고 이제 학교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이 요즘 생활을 하시느라고 도시농업에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분들이 또 짊어지고 나가야 될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 삶을 바꿨던 이 네. 다양한 이야기들, 그 사연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그 생명을 통해서 네.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라는 네. 걸로 전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네 번째로 우리 순곡중학교의 강현경 대표님, 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 졸업하신다면서요? 네, 졸업반 3학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아이 졸업하면은 이 공동체 활동은 어떻게 되죠? 일단 저는 아까 아이도 졸업반이고 저도 이제 동아리를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회원이 올해 20분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모집을 했지만 그래도 20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텃밭 농사는 안 지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지은 사람은 잊을 수 없다. 아마 제가 졸업하고도 신입 회원분들이 어쨌든 또 신입생들이 올라오면서 신입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계속 즐거움과 사랑을 나누면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가까이에 이 도시와 농업 그리고 도시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가꾸고 꾸려나간다는 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이 그거는 부지런한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지라는 인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의 생각들은 어떠실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쉽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뭔가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한 분씩 좀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 우리 최동경 대표님. 아 도시농업을 생활 속에서 쉽게. 그렇죠. 예.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같이 하세요. 예. 저는 저기 베란다에서 화분도 잘 못 키우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텃밭에서 농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들은 공동체 회원분들이 또 다르게 하시고 참여하시고 서로 각자의 몫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농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함께하면 좋다. 네, 네. 너무 정답을 처음부터 말씀드렸나? 네. 아, 그래서 일본어로 대답하신 거예요? 네, 네. 아,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것도 있다. 창의적인 거 있다. 뭐 아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신다면.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함께하면 된다. 왜냐면 저도 혼자 한 4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3년 정도를 했는데 혼자 했을 때 그 기분이랑 같이 했을 때의 즐거움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쉽고 어려움에 처해도 같이 이겨내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짓는 농사는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농사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마치 마라톤 같은 거네요. 혼자서 막 뛰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지만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랫동안 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최라 선생님도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일단 자연에 관심을 가지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사실 식물에 크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텃밭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저도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자연 주변에 있는 자연에 관심을 가지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명수 대표님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네. 한 말씀 하신다면. 아, 예, 저는 이제 그 꽃꽂이는 이제 혼자 하잖아요. 아무래도 지도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렇지만 도시농업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같이 하는 즐거움도 있고요. 또 같이 나누는 즐거움도 있고요. 그런 데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렵다라고 하시면 공동체를 직접 찾아봐라. 인근에 가까운 곳을 두드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으니까요. 혹시 뭔가 한번 활동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가까운 곳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혹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링크도 좀 남겨주시면 서로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는데 더 길게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오! 어떤 각오로 앞으로의 활동들을 이어가실 건가요? 아, 저부터인가요?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래서 이런 곳에 같이 함께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라 선생님.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텃밭 작물을 키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작물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수업과 연계해서 어떤 방면으로 더 아이들을 발전시켜 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수 선생님. 네, 저희는 이제 투게더라는 말이 있듯이 그거에 버금가게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걸맞는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좀 내서요. 그분들이 같이 저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는 학교 텃밭이다 보니까 일단 순곡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학교 텃밭이 있는 한 저희 동아리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고 텃밭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하셨는데. 아, 예. 그쵸? 네, 네. 하나, 둘, 셋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요. 네, 여보 사랑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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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곁에서 이렇게 도시 농업 공동체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정말 우리 함께 해주신 공동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도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의 선생님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 한번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달의 농부와 그리고 이북 소개를 잠깐 좀 드릴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하고 싶은 두 가지를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그럼 안내해야 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네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농부 포털 홈페이지에서 매달 이달의 서울 농부를 좀 선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거예요. 네. 이달의 서울 농부, 여기에 관련 화면이었거든요. 영상이 아니라 요 화면이었습니다. 서울의 도시 농부로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셨고, 네. 그리고 언젠가는 이달의 서울 농부로 선발돼서 소소하지만 뜻깊고 명예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시농부 홈페이지에서 이달의 농부에 대한 그 활약상이 있고 서울 농부 포털 기자단의 인터뷰가 실려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와서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엔, 서울의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 대한 그 공동체 소개, 이북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자료 제공으로 제작한 책자입니다. 서울 농부 포털 홈페이지 정보와 자료 매뉴얼 정책 자료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장소와 분야에서 서울 도시농업단체와 공동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이곳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정보는 먼저 찾아보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네, 이곳에서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순서로 우리 공모전 수상자 그 발표를 하도록 할 건데요. 혹시 나는 이번 공모전에 출품을 했다 하시는 분들 내 채팅창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예, 나 막 했어요. 네, 공모전 출전했어요 하시는 분들 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다가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토크쇼 중간에 우리 공모전 둘러보기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상작 발표를 할 시간인데 지금 제 큐카드 안에 그 오늘 수상하실 분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상작을 지금 이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를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냥 발표하면 심사 기준은 뭐예요? 뭐 때문에 뽑은 거예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죠. 그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생생한 사진과 영상을 주제로 했습니다. 영상, 그리고 재배일지, 그 다음에 사진과 슬로건,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준비를 했는데요. 총 100명이 좀 출품을 좀 해 주셨고요. 그 100분 중에서 오늘 뽑힐 겁니다. 심사 기준은 공감성, 작품의 의미, 그리고 완성도, 지역의 파급효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뒀고요. 도시농업 전문활동과 사진, 영상, 그 다음에 작가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수상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발표합니다! 수상작인 바로 보여주세요! 누구나 서울농부 현장 뽐내기 공모전 결과 발표 영상 부분 축하합니다. 최우수상 방재빈님, 우수상 최동규님, 우수상의 김연호님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박수! 저희 스태프들이 앞에서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 수상자분들에 이어서 다음은 재배일지 부분입니다. 자, 재배일지 부분
바로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최우수상 임주희님, 우수상 송유림님, 우수상의 장미영님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네. 아, 박수 소리가 조금 썰렁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사진과 슬로건 부분 영상 화면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최우수상의 정은정님, 우수상의 민병수님, 우수상의 김민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총 9분들 수상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참가상을 5분을 좀 더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참가상 발표는, 전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분별 참가상이니까요. 네,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축하합니다. 영상 부분에 총 5분, 재배일지 부분에 5분, 사진과 슬로건 부분에서도 5분 해서 총 15분이 참가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가락몰 옥상 텃밭입니다. 지금 화면을 좀 한번 좀 비춰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서울 농부 온라인 네트워킹 데이라고 해서 지금 제 앞에는요, 네, 바로 이렇게 싱그러운 배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옥상 텃밭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채소들이 준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이 그리고 아름다움이 무언가 땅 안에서 샘솟아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움으로 되돌려줄 수 있다면 우리도 함께 해보는 것이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시작하기는 참 어렵지만 한번 해본다면 헤어져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분들이 누구나 서울 농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70만의 서울 농부가 다들 좋은 정보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요. 서울사랑 상품권이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 농부 포털 공지사항에서 오늘 상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나오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국에서 사무실, 운영국 사무실에 전화 드릴 텐데, 전화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함께 한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댓글창에 막 글이 올라오나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겠죠.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즐거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모두 다 이 자리에 좀 초대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지금 우리가 당해져 있는 현재 상황이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도시농업이 이렇게 분주하고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훌륭한 좀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도시농업에 대해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네. 화면 이쪽 좀 비춰주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